자, 추천 종목 나갈게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우리 물 탑시다. 여러분들 애기 눅눅 들어가서 한번 먹고 우리 잃었죠? 애기 눅눅 물 탑시다. 자, 애기 눅눅 교육주 테마인데, 자,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자회사예요. 자산 대비 40% 저평가고요. 시가총액은 400억짜리예요.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발행 주식은 1,600만 주고 유통 주식은 700만 주예요. 자, 대주주가 한국 야쿠르트고요. 한국 야쿠르트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독보적으로 돈 많은 회사인 거 아시죠? 잘. 이 친구가 영어 교육, 출판 뭐 등등등등 비대면 인터넷 교육 사업을 또 병행을 해요. 근데 이제 2분기에 좀 실적이 좀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테마성이 좀더 세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 재무 구조면은 테마 있는 종목처럼 괜찮은 종목이에요. 유보율은 약한 600억 있어요.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랑 뭐 얘네 같은 경우 출판 쪽도 있으니까 책뭐 따져봐 이거 현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올해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은데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요. 교육 테마들이 지금 비슷한 모양을 나오는데 일단 1등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메가스터디가 먼저 가는데 메가스터디를 같이 따라간다 안 간다 높이 따라갑니다. 얘가 지금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가 먼저 치고 갔는데 얘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메가스터디를 얘가 밑에서 따라갑니다. 눈누리도 같은 높이로 금방 따라가요. 금방.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률이 잃으신 분들, 추가로, 더 사셔서, 물을 태우세요. 그래서 단가, 우리가 들어간 게 3,000, 한 1, 200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3,000, 한 1, 200원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 자리. 3,000, 한 200원 정도? 그죠? 평균 단가가. 물을 태워서 단가를 좀 낮추자고요. 낮춰서, 능률이 어떻게든 내가 수익 내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을 태워서 단가를 낮추자고요. 자, 지금부터 야금야금 티내지 말고 왕창왕창 사면 안 돼. 능률이 기다리시면 돼요. 현금 없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돈 있는 분들은 능률이 받아 먹으세요. 얼마? 2715원까지. 2715원, 이 밑에서 2695원에서 2715원 요 사이에 주식을 모으세요. 모으셔서 단가를 낮추세요. 낮춰서 싸우자고요. 자, 애니능률, 아니면은, 뭐, 지금 급하지 않으신 분은 종가에 야금야금 확 올려서 사면 안 돼요. 밑에서 그냥 받아먹는 식으로, 위에서 한칸 정도나 두 칸. 아니면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받쳐서 먹길 바래요. 현재 단가 2,715원이에요. 2,715원으로 매수 단가를 저는 정할게요. 10월 28일 날 애니 능률이요. 애니 능률 매수요. 물 타자고요. 물 탄다. 2,710원 아셨죠? 네. 2,710원 지금 단가로 잡아요. 조금 내려왔다 갈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부터 갈 데가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 조만간에 이제 급등이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이런 모양. 이세 가지 모양이, 이두 가지 모양이 최소한 세 가지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잡으러 가자고요. 애니능률. 자, 오늘의 추천주. 애니능률. 애니능률. 편하게, 지금 우리가 두 종목 했죠? 두 종목 했는데, 하나는 따고 있는데, 메가스터디는 따고 있는데, 얘는 잃었어. 그죠? 메가스터디도 같은 단가 들었어. 그죠? 11,000원. 얘는 14% 먹고 있는데, 얘는 깎으로 지금 잃고 있어. 그죠? 얘 능률은 반대야. 그죠? 얘가 조금 더 잃었어. 그죠? 얼마에? 매수가는 15원까지 먹어. 2,695원에서 2,715원까지 먹어요. 안에 2,715원 안까지 먹어버려 오면은 주면은 야금야금 매수하세요. 애니농률. 자, 한국 야쿠르트 자회사의 교육 테마를 갖고 있는 비대면 테마. 자, 온라인 교육. 자, 그리고 올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대학 입시 시험이 있죠? 한번 11월 달 들어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 한번 빌고요. 지금 급등 자리에 조만간에 튀어나올 자리라서 추천을 다시 한번 물태우시라고 말씀드려요. 조만간에 내일이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잡자고요. 자, 애니 능률 매수유.